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풍 얘기, 그 다음에 대만 국민들에게 복권을 준다. 국가는 복권을 주고 있다.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6호 태풍 카눈. 보시면은 대만 위쪽에 북쪽 해상으로 왔다가 꺾여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 그 앞바다로 해서 일본을 타고 일본 여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일본 기상청에 올라온 최신 그 레이더요. 태풍 예상 경로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열대 저기압이 태풍이 지금 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더우지 엄청 더울 겁니다. 대만도 지금 비 오지만은 좀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태풍 영향으로 해서 대만의 이제 그 북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이라든가 타이베이, 이곳 수도 타이베이 신베이시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나 공무원들은 다 쉽니다. 팅빤 팅크라운드 중국어로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무슨 관공서, 은행 다 쉬고, 예외로 의료 인력이라든가 소방 인력, 그다음에 경찰 인력, 응급 인력 이런 분들은 예외로 이제 해주고요. 세 분이 예외인지 모르겠지만 세 분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샀는데요. 지금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그 업무적으로 만약에 문제될 것 같으면은 아예 저기 지방 정부하고 기상청하고 이런 재해 관련해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출근하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게 신입이서 뭐 이렇게 부장님이 과장이나 대리, 야, 내일 일할 뿐이니까 와서 일좀 해라가 그 친구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부장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몰래몰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필수 인력들은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만은 현재 타이베이 신베이시 수도권은 팅반팅거 태풍이 지나가면서 기룽이라는 곳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룽하고 타이베이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기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휴일을 똑같아 보십니다. 이곳 그 타이베이에서는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만에 이제 그 복권, 대만 국민들에게 복권을 준다. 무슨 복권 주냐? 뭐 여행 자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에는 이렇게 카드 거래가 많이 없고 현금 거래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에서부터 해서 모든 게 이제 카드를 다 끌다 보니까 자료들이 다 잡히죠. 그래서 매출을 속일 수가 없죠. 그 국세청에서는 뭐 룰루랄라면서 전산만 보게 되면 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좀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대만 국세청에서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 그러면 이 영수증 자체를 복권화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옵니다. 대만 세무서에서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저기 와이프도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집에서 뭘 하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대만의 이제 그국어 대만 저기 재정부에서 이게 앱이 있습니다.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복권마다 다 QR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복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보니까 와이프는 200은 돈, 대만 돈으로 200, 우리 돈 한 8, 9천 하죠. 걸렸고, 제가 이번에 큰게 하나 걸렸습니다. 대만 돈 4천, 우리 돈으로 약한 17만 원이 걸렸습니다. 와이프가 좋아죽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니 가져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집 끊어서 한 집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권을 추첨하니까 걸리거든요. 그 외국인들도 줍니다. 신분증 있으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이거 걸렸다 그러면은 여권 주면은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그 거래 이걸 갖다가 자료를 거의 뭐100%다 확보를 하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조그만한 가게 보게 되면 면세점이라 해서 노란 마크를 해서 우리는 이 표, 이걸 빠표라는데 우리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외라고. 소규모, 영세규모는 그렇게 해주고 뭐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영수증을 안 주죠. 근데 대부분 일정 부분 규모가 있는 데는 영수증을 다 발행하기 때문에 복구를 이제 거래할 때마다 복권 하나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만 국세청에서 머리를 잘쓴 거죠. 대만 사람들이 뭐 도박이나 갬블링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영수증 자체를, 현금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금을 내고 난 다음에 영수증 복권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받기 때문에, 이걸 안 주게 되면은 손님들도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하고, 그다음에 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태풍이 오고 업무가 없는 이런 업무 정지된 이런 날에는 집에서 이런 걸 맞춰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QR코드 찍어가지고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돈으로 한 17만 원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해야 되겠네. 예.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